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가도 분주한 모습입니다. 선물의 종류와 가격대를 다양화하는 등 추석 특수 준비에 한창입니다. 신민지 기자입니다. 추석 선물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 광주의 한 대형마트 입구. 다양한 가격대와 품목을 갖춘 선물 세트들이 고객들을 맞이합니다. 5만 원 이하의 저렴한 선물 세트가 대부분이지만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선물 세트도 제법 눈에 띕니다. 김영란법이 조금 높아졌잖아요. 하루 장만 봐도 5만 원이 넘어가니까 선물이라 하면 한 10만 원 선은 조금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난 설에는 김영란법이 급히 개정된 터라 선물 세트 구성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. 올 추석에는 소비자가 직접 골라 맞출 수 있는 DIY형 선물 세트를 내놓는 등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 상품들을 좀 다양하게 확보를 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 상황에 추석 장보기가 걱정이었던 서민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지갑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낮춰서 가야 되는데 낮추니까 또 물건이 또 마음에 안 들고 높이 가자니 또 형편상 또 가계부가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. 맞춤형 마케팅은 유통업계에는 추석 특수에 대한 기대를, 서민들에게는 다소나마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